지금부터 코드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 코드라는 이 책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. 예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아주 많이 담고 있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. 아는 만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소위 멘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코드,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구성요소 또는 생산도구로서 코드인 거잖아요. 바로 그 코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그런데 이 예를 들면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 그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레벨의 다양한 레이어의 코드들이 있을 겁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나 C++, 자바 이런 코드도 있지만요. 뭐 예를 들면 전기라고 한다면 전자, 원자, 양성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그 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회로들, 그리고 그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그 회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법칙들, 수학적인 이야기들, 예,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코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코드들을 굉장히 치밀하고 또 치열하게 탐구해가는 그런 과정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에 대한 역사서들은 사실 많이 있는데 그 역사서들이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은 대체로 뭐 애니악이 생겼고 애플이 어떤 컴퓨터를 만들었고 뭐 빌 게이츠가 윈도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사건 중심인 경우가 많이 있죠.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원리 중심입니다.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, 또 전자장치들이 없었던 시절, 그리고 전기가 없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 각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됐고 그 각각의 역사들은 뭐랄까요? 어떠한 코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코드들이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그 다음 역사로 진행해 나갔는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살펴본 그런 엔지니어링 다운 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엔지니어링 쪽으로 대단히 유익하면서 동시에 어렵습니다. 예, 저는 어려웠어요. 예, 어렵지 않은 분들은 뭐 부럽습니다. 그리고 축하드리고요. 근데 저같이 프로그래밍을 오랫동안 하긴 했지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진 않아서 뭐 여러가지 것들 교양이 뭐 많이 부족했던 상태인 제가 보기에는 좀 벅찬 책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완주하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제가 1년 동안 이 책에 매달린 건 아니고요. 제가 이 책을 공부했던 방식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잘 읽힙니다. 책 자체가.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.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양에 따라서 아마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 부분들이 빠른 분도 있고 늦은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. 예, 저는 뭐 전기 회로가 나오면서부터 많이 속도가 느려지더니 뭐 플립, 플롭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저는 중지를 했었어요. 예.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옛날 같았으면 아마 책을 보다가 어려운 게 나와서 좀 좌절감이 생기면 이 책은 내가 읽을 수 없는 책이란 생각에서 포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. 좀 공부 방법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은 포기에서 유보로 바뀐 것 같아요.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면 내가 아직 이 책을 이해하기에는 또는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너무나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즐겁게 느끼기에는 아직은 교양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서 책을 덮고 이 책에서 요구하는 그 교양에 해당되는 것들을 뭐 아주 집착적으로는 아니래도 차근차근 이 접하면서 그 교양의 수준을 높여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몇 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이 책에 트라이를 해보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진전되는 부분이 있어요.
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다시 벽을 만나면 또 교양이 부족하니까 제가 느꼈던 벽에 해당되는 교양에 대한 뭐랄까요? 이해도 또는 친밀감 이런 것들을 높이는 걸 반복하는 걸 통해서 결국에 간신히 일독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독을 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지금 3독째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책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.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전기, 전자, 전산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전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제 친구들이랑 전자공학 스터디를 만들어서 전자공학 공부를 하고 있고요. 그게 결과적으로 이 책을 제가 이해하는데 또 제가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저 역시도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자 한자 다 읽어드리는 거는 너무 힘들고 의미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아마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허락은 못 받았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. 예,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사이트고요. 이 사이트는 일반인에게 프로그래밍을 알려주기 위한 비영리 온라인 커리큘럼입니다.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기타에 보시면 독서 모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여기에 코드가 있는데요. 바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코드라는 책에 대한 독서 모임이에요.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여기에 보면 코드라는 이 책의 챕터가 여기에 있는데요. 이 각각의 챕터의 내용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대신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댓글 부분이에요. 예,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 각자 뭔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고독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예, 이런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느낀 것을 여기에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 또는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예, 그러한 뭐랄까요? 독서 모임, 가상의 독서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공동공부라는 것이 있어서 이 공동공부에서 자신이 본 부분, 자신이 본 챕터가 있으면 거기서 읽었어요를 누르시면 이 공동공부에 자신이 본 부분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완주하신 분들은 이렇게 명예의 전당이 오르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분들은 여기 리스트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강독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읽을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예,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동영상이 있다면 그 동영상을 찾아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도요. 뭐 예를 들면 피드백과 플립플롭을 보면 뭐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. 요거 이 책에 보면 텍스트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뭐 저자도 잘 설명을 했고 이 번역하신 분도 굉장히 번역을 잘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로는 표현하는데 부적합한 것들이 분명히 있죠. 그래서 이런 동영상으로 된 이런 자료를 보면 예, 텍스트로 된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가 모은다거나 또는 이 책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구간 구간별로 뭔가 고비가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놓는 방식으로 이 강독을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. 자, 이게 언제 끝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. 저도 이 책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입장이고 이 책을 보는 과정에서 여전히 모르는 것들은 저 역시 또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강독을 얼마나 언제 끝낼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별로 자신은 없지만 뭐 일단 시작해 보는 거죠. 예,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 상당히 뭐 쉽지 않은 내용이라서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이 하면 좀 덜 고독하죠. 저 역시 또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만들면 공부가 정말 많이 됩니다.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. 한번 끝까지 한번 잘 완주를 해보죠. 자, 화이팅입니다.